구독 꾹! 좋아요 꾹! 배워갔어요. 정말 경쟁 상대 하고 싶은데 약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오늘 최악입니다. 아니 제가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네. 서로 핸드폰에 뭐라고 저장되어 있는지 빨리빨리 얘기해보자. 그래. 나르샤, 미류, 가인이. 오. 어. 저장 안 돼 있니? 얼마나! 아파요! 그게 좋은 걸 어떡해! 그래서 미다리. 미다리, 나루롱, 송가. 가인이는? 가인이는? 제한이밖에 저장 안 돼 있어. 와, 거짓말.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오늘 최악입니다. 아니 제가 번호를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아, 아. 근데 이제 재현이한테는 제가 항상 무슨 일 있으면 먼저 전화를 하니까 이 두 분간의 연락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받지 않고요. 다시 콜백이 오지도 않고요. 무슨 소리야? 야 무슨 소리야? 미르는 모르겠는데 나르샤는 콜백 안 오고요. 안 오고요. 해. 그래서 제가 저장을 안 합니다. 그래. 알겠어. 너는 뭐라고 저장했어? 나는 미료, 가인이, 아 지금 번호 없다. 미료 있잖아요. 없어. 아, 안 돼 있어. 아니 그렇게 알아? 아니 바뀌었잖아 번호. 아니 제가 번호를 안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그럼 빼고 미다리. 아이 잡컷들이 진짜 왜 자꾸 미다리래? 아, 별명이 미다리라서. 아, 데뷔 14년 차 각자 삭제하고 싶은 무대 실수가 있다면. 나는 그 예전에 대종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우리가 축하 무대를 한 적이 있는데 중간에 랩 타이밍에서 좀 뭔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남자 배우분들 이렇게 잘 앉아계시는데 좀 내려와서 이렇게 지팡이로 휘둘렀지. 이렇게 했어 하고 돌아서 올라오다가 걸려서 이렇게 넘어진 거야.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르샤가 이렇게 웃는 게 바로 잡혔어. 아니, 걱정을 이렇게 넘어졌는데 막 이게 아니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웃는 게 바로 잡혀가지고 난 그걸 없애. 그게 진짜 추했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추해졌어. 뭔지 알지? 내가 넘어진 건 그냥 너무 그것 때문에 제대로 터진 거야 미루. 그래 그랬대. 그럼 그냥 가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삐빡빡은 솔로 활동 컨셉 강압에 의한 건지 지금이라도 진실을 알려주세요. 강압은 아니고요. 그 레퍼런스가 던져졌을 때 저는 그냥 바로 오케이를 했던 앨범이죠. 근데 저는 진짜 그 노래가 1의 어떤 부끄럼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왜? 아니 난 부끄럼 다른 장르의 개척 아니었어요? 사실 난 이건 진짜 얘기할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 노래 한번 해봐라. 표현 못한다 그렇게. 못하지. 난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강압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진 노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관계 설명하는 것 같네. 다들 근데 이제 꺼내놓고 듣기로 했죠? 그랬지만 여전히 아직도 숨어서 들으시 뭐라고 뭐 표현했는데 3019년 노래라고 그랬나? 처음을 났어.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삐리빠빠를 한번 들어보자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이해하기에는 3019년이다. 천지야 나는 먼저 간다. 그때 돼서 네가 한번 이해해봐라. 뭐 이런 댓글이 있어. 다음 질문. 네. 신세계 응원법 때문에 장수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지? 아, 난 최근에 그거 봤다. 그런 뭐 SNS나 그런 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뜨는 채널에서 팬들 응원에 건강해라, 오래 해라 이런 게 들어간다. 이런 응원법은 자기들이 처음 봤다고.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멤버별 매력 어필 이런 게 보통은 뭐 우유, 삐깔, 소니가인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건강하자, 부하 이런 거. 보면은 스르륵 이거 할 때도 스르륵 감기는 나의 두 눈이 나는데 감지 마! 떨리는 나의 입술이 떨지 마! 버티지 못할 심장이 버텨봐! 결국은 팬분들 본인들을 또 응원하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취미인 것 같은데 약간 언니들 기다리느라 힘들었는데 눈 감지 말고 버티자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귀여워. 네, 다음 질문 네. 가겠습니다. 롱런한 대선배로서 걸그룹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준다면? 그냥 딱 정의를 내리면 멤버들과 경쟁하지 말고 세상과 경쟁해라. 그럼. 그러니까 시야를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인 거지. 여기 앞에 있는 것들과 막 싸워서 내가 막 이걸 이길 거야 막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가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주변에 있고 내가 싸워야 할 것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가둬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시야를 넓게 가지고
좀 여유 있게 봤으면 좋겠다. 길게 보고 얘기. 넓게 봐줬으면 좋겠어.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걸 생각해라. 그리고 사실 나는 후배 가수들이 어디 자리를 가나 진짜 오래오래 해주세요 이러는데 나는 속으로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마치 저 언저리 그냥 어디 계세요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뒷방 늙은이 같이. 그냥 존재로 나눠주세요. 아랫목 재워놨어요. 아니 나 너네 경쟁상대 하고 싶은데 약간 이런 느낌. 나는 진짜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요즘 음악처럼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지. 계속 여기에 막 그런 말들이 날 가둬주는 것 같아. 꾸준하게 사랑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에브리스팅 그리고 우리 샌둥이들한테 네 한마디씩. 뭔가 제가 이렇게 팀 활동할 때 다들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정상이에요. 이 세 분이 굉장히 활발하시고 굉장히 조에 이렇게 있으셔서 그건 맞지. 제가 맞아. 우울까지 아니고 중간에 있거든요. 기분이 좋은 상태니까 네 오해 안 하시고 내심 저는 행복합니다. 내심 같이 활동을 해서 네 홍보를 어떻게 하나도 안 하냐 니들은? 야 어? 홍보하지 마. 안만 그래도 뭐 홍보하러 나왔니? 홍보하러 나온 거야. 아 그래? 저희 앨범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진짜 이상하다. 이제서야 알았다. 끝나고 나서 알았다. 앨범 얘기하려고 앨범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샌둥이 그리고 에버레스팅 그리고 우리 부학원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진짜 저희 이번 앨범 꼭 잘 들어주시고 샌마이웨이도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앨범 홍보. You make me wonder. You make me wonder.